와, 할미꽃 진짜 오랜만에 봐요, 어머니. 와. 와, 이쁘다. 이건 참나물을 심겼어, 참나물. 옆집 어머니가 주셨어요. 네. 가서 심어라. 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먹을 수 있겠죠, 우리도. 지금 또 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겨자채입니다. 겨자채. 겨자채? 네, 겨자채. 여기 우리 마을 총무님이 강추해 주신 거예요. 아, 상추보다 이게 더 낫다. 겨자채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쌉싸먹은 건데 겨자 맛이 돼요. 겨자채가 되는데 이게 고기랑 같이 먹으면 느끼함도 없어지고 그래서 겨자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심어보세요. 겨자채. 상추하고 겨자채하고 반반 심어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